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핸드폰을 든다. 그리고 오후에 만날 약속한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오후에 못 만난다고 연락을 한다. 네, 제가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책이 엄청 지금 3분의 2가 남았는데 이제 한 달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동영상을 찍다 보면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부터 6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5시 20분에 끝나는데 6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 도중에 쉬고 그 다음에 4번 하겠습니다. 4시간. 네. 그래서 오후에 만나기로 한 사람 취소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 물론 그냥 가실 분은 가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책은 418쪽이고요. 418쪽에 우리 지역보건법 계속해서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19조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에 신청이 있어요. 자, 이거는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이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대부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네, 일단 신청을 받아요. 네, 신청을 받아서 일단 그 각 구마다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생각해서 아, 우리 구에서는 한 200명밖에 못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00명이 신청을 한 거야. 그러면 뽑아야 되겠죠. 200명을 뽑을 때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산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돈이 없으신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200분을 뽑을 겁니다. 그러면 자산조사를 할 때 신청한 사람만 자산조사를 할까요? 그 신청하신 분의 직계 비속까지도 할까요? 딸, 아들까지도 할 겁니다. 딸, 아들 자산조사를 할 거예요. 근데 딸, 아들이 결혼을 했대 그러면 사위나 며느리도 조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딸 또는 아니 그 사위 또는 며느리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나쁘겠죠.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이런 데만 쓸 거야 라고 어느 그 쓰인 용도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자상한 법이에요. 자, 19조를 볼게요. 자,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 중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시군구청장에게 이제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누구에게 신청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시군구청장에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20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0조. 자, 시군구청장은 이러한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죠? 다시 원래 들어오세요. 원래 들어오셔서 동그라미 2번.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하려 하거나 제출받으려고 하는 자료 정보에 대해서 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그 서비스 대상자의 일촌 직계 혈족 딸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다음 사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데만 쓰겠다라고 동의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자, 법적 근거, 이용 방법, 보유 기간, 파기 방법 이런 거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1조입니다. 21조. 시군구청장은 이렇게 조사를 하였을 때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이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2조 정보의 파기 요건은 뭐냐면 물론 내가